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연 김일봉입니다. 임상위를 위한 초음파 교육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274회째가 됩니다. 오늘은 60세 된 남자분에서 만성 담낭염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와 지방간 안에 포칼 페스베어링 에리어 그게 지방 회피 구역을 동반하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9년 전에 복부 CT에서 담낭 결석으로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복부 초음파에서 결석이 됐고 5년 전에 복부 CT에서 멀티플 GB 스몰 스톤 그 다음에 담낭백 비후 소견이 보이고 아마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진단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전에 발생한 소화불량하고 심하부 둔통을 주소로 제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임상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증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강의에 앞서서 제가 만든 초음파 현종 개인교습 DVD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스캔법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스캔법을 정말 이게 책으로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캔법 외에서 임상 초음파를 학회를 비롯하여 순천향 연수 강좌 이런 데를 많이 가시는데 가시면 현종 계속해봐야 자기가 프로그램을 잡는 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거 좀 현종 코스는 처음에 입문할 때 이 선배님이라든지 잘하는 선생님이 개인 교습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 교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차선의 대책으로 이 DVD 통해 가지고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DVD는 총 7장이고 12파트입니다. 초음파 기기 사용법, 간장, 담낭 단간,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 생식. 그 복부 전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제가 심혈을 기울인 것이 충수하고 여성 생식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김일봉 내과 의원 053-743-2089로 문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상입니다. 이 스토막에 가스가 차가 있고 가스엔 섀도가 보이죠. 섀도와 요거는 이제 아티팩트지요. 판크레아스의 바디고 요거는 아브도멘 아울타입니다. 리브 엘렙트 로브 심장이 됩니다. 요거는 탐척제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임페리얼 베나카바 라이트 헤파틱 베인 하트 리가멘텀 베노슴. 요거는 스토박에 가스가 꽉 차가 있네요. 스토마 월 시크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심하부 횡단상 리브 엘렙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입니다. 요 리가멘텀 베노슴 임페리얼 베나카바 횡경막 레프트 포탈베인의 호라이즌 움비리칼 포션 여기서 포탈베인이 이렇게 나가고 요거는 레프트 헤파틱 B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GB가 보이고 레프트 포탈베인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이 보이죠. 리가멘텀 베노스입니다. 요 부분이 S1이고 S2고 S3고 S4가 됩니다. GB를 보니까 GB 안에 작은 스톤이 꽉 차가 있습니다. 멀티플하게 GB 스톤이 꽉 차 있고 GB 월도 약간 두껍게 보이고 있습니다. 각도를 약간 하니까 GB 스톤에서 섀도우가 동반하죠. 예. 그리고 GB 월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GB 월이 두꺼워져 있고 좀 일레귤러합니다. 내강에 이 스톤이 작은 스톤들이 뭉쳐 있고 뒤쪽에 섀도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측 간을 보고 있습니다. 포탈베인입니다. 이 포탈베인이 쭉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보입니다. 포탈베인이 보이고 리버는 에코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GB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환자를 레트라테랄 데쿠피스 해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작은 소리 층층이 이렇게 퇴적되어 있고 뒤쪽에 섀도우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라를 해보니까
GB 월 쪽에 트윙클링 아트팩트 보이죠? 예, GB 백 안에 두꺼진 백 안에 아마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같은 게 침착이 됐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오블라이크 스캔에서 포탈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건 GB입니다. 요 포탈빈이고 요게 리버 하이룸 쪽에 제이코 부분이 보이죠? 예, 요게 이제 서브코스 오블라이크 스캔입니다. 여기에 라이트 임피리어 헤파틱 BN이 보이고 라이트 로브의 슈페리어 포스테리어 부분에 이 부분에도 제이콥 병변이 보입니다. 포칼 패스 베링 에리어로 생각됩니다. 키드니하고 리버하고 에코를 비교하니까 리버 에코가 키드니보다 더 높아져 있죠. 이쪽에 포칼 패스 베링입니다. 라이트 키드 횡단상 정상이고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도 정상입니다. SMV 스프레니 BN입니다. 아울타의 임피리어 배낙관.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스프레니 보임 보이고 여기에 판크레스의 헤드 부분입니다. 예, 판크레스 헤드죠.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레프트 키드 단축상 괜찮으시고 스프린 정상이고 여기 유리너리 브레더 프로스테이트입니다. 프로스테이트. 유리너리 브레더 세미나르 베시클 프로스페이트 트랜지셔널 존 요쪽이 페리페랄 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걸 한번 다시 그저 서머라이즈를 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섯 번째 영상이죠. 지비를 봤습니다. 지비 안에 이렇게 서브코스탈 캔에 담낭에 소결석이 꽉 차가 있습니다. 담낭벽 비율도 좀 의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요건 이제 우측 늑궁화트 서브코스탈 캔에서 담낭 결석에 섀도를 동반하는 것이 보입니다. 요 담낭벽 비율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스캔입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인데 각을 바꿨습니다. 담낭벽 비율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요거는 티슈 하모니 이미지입니다. 티슈 하모니 이미지라니까 더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은 서브코스탈 스캔에 라이트 리브에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이제 좌측 아이로 눕혀가지고 해보니까 우측 늑간 스캔이죠. 늑간 스캔에 담낭에 섀도를 동반하는 이 결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관찰해 온 거죠. 담낭벽에 트윙클링. 그 다음에는 오블라이크 스캔에서 요 리버 하이룸 쪽에 포칼 패스 베링이 있다는 걸 봤고요. 요거는 라이트 리버의 포스테리 슈페리오르에 이 포칼 패스 베링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버의 에코제니스트가 키드니의 콜텍스 에코보다 높다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정리는 패티 리버, 포칼 패티 인필트레이션, 그 다음에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담낭 안에 작은 스톤들이 가득하게 차 있는 영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그저 저희 병원의 초음파 정례 Q&A 회원을 모집합니다. 초음파 검사하다가 의문이 나는 것을 나는 사진을 저희 병원 ilbongkm@hotmail.net로 PPT로 우성하셔도 좋고, 그게 좀 어려우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010-4532-2089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답해 주거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초음파 그 패티리버 포칼 패스페리 크로닉 콜레시탈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